안녕하세요. 투더투캣입니다. 오늘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원격 주차 보조 시스템은 이제 RSPA라고 해서 리모트 스마트 파킹 어시스트라고 하는데요. 일단은 두 가지 사용 조건이 있어요. 일단 주행 전과 주행 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. 자, 지금은 주행 후 모습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일단 좀 가정을 할게요. 일단 마트를 왔는데 제가 주차할 자리 양옆에 차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요.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차를 이렇게 직선으로 잘 놓고요. 직선으로 잘 놨다는 가정하에, 자, 여기 기어 노브 쪽에 보시면은 여기 버튼이 하나 있어요. 이렇게 P로 돼 있고 자동차 모양이 돼 있는데요. 이게 바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버튼입니다. 이제 주행 후요 버튼을 누르고요. 이제 키를 가지고 나갑니다. 보시면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도 되고요. 하차 후 스마트키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조작하십시오. 이렇게 내린 다음에 지금 깜빡이고 있죠?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, 이거.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된다. 후진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? 이렇게 가게 되죠. 아, 저 잠깐 뗐는데, 떼자마자 또 쓰네요. 아, 이렇게 뒤에 벽이 있으면 알아서 쓰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고요. 그 다음에 시동을 꺼야 되잖아요. 시동을 끌 때는 원격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. 그럼 시동이 꺼지고, 문을 잠그면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이제는 이제 주행 전, 이제 차를 뺄 때를 가정할게요. 자, 양옆에 또 차가 타이트하게 붙었다고 가정하에, 자, 먼저, 자, 버튼, 잠금 버튼을 누르고, 원격 시동 버튼을 4초 정도 눌러줍니다. 이렇게 원격 시동이 걸리죠? 이 상태에서 바로 차를 빼는 겁니다. 자, 원격 시동. 버튼을 앞으로 당기면 차가 앞으로 나옵니다. 자, 잘 나오죠? 자, 어느 정도 뺐다고 하면은 놓고 차를 타시면 되죠. 이렇게 되면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해서 차를 탔습니다. 이게 잘 쓰면 정말 편리해요. 이게 타이트한 이제 주차 공간에다 차를 넣거나 뺄 때, 이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을 이용한 조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